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했어요. 아, 그냥 부산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서 네. 아, 그 전으로 올라가자면 이 여자, 이 여사장의 캐릭터가 너무 멋져서 그냥 어, 이런 배역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덜컥하기로 했는데 사투리 그깔 거 뭐 어미만 조금 바꾸면 되지 했는데 그 사투리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요. 네. 근데 제가 이거 혹시 엄살은 아닐까 조금 마음속으로는 좀 뜨끔했거든요. 근데 네. 어디 뭐 암수살이니까 거기 보니까 주지훈 네, 배우도 네. 네. 알았어요. 저도 좋아해요. 그분도 사투리 때문에 위경련 났었대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젊은 네. 친구도 그랬었는데 문 선생님 우리 너무 힘들었죠. 힘들죠. 예, 그래서 저는 뭐 부산이 뭐 창원이니 마산이 울산 이렇게 다 사투리가 경상도 지역 어, 틀리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네. 그 도전이 참 힘들었고요. 네. 비로소 이제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보면서 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참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너무 참 아, 부끄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아,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또 힘겹게 이겨내셨고 지키셨는데 우리 참 젊은이들 우리들 참 열심히 우리나라 아끼고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금만 마음이 들었었어요. 네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.